편의서점이 요즘 대세. 도서 정가제가 시행되면서부터일까요? 책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대형 서점과는 차별화를 두고 본인이 원했던 서점을 곳곳에 열고 있습니다. 독립서점 동네 책방들의 특색과 함께 사장님들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방송국의 뉴스 앵커에서 서점 주인이 된 아나운서 김소영님이 쓴 책입니다. 방송국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그녀가 행복해지기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책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. 이 책은 일본의 서점들을 탐방하며 느낀 점을 서술하고 그녀가 만들 서점의 가이드라인을 그려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. 나는 책방이 계속해서 늘어났으면 좋겠다. 독창적인 북 큐레이션으로 책을 집어들게 만드는 책방. 재미난 일을 꾸미는 창작자가 모여드는 책방. 인테리어가 멋진 책방. 맛있는 커피와 향긋한 차가 함께하는 책방. 책과 잡화가 이루어진 책방. 한 분야만 파는 책방. 어떤 형태든 좋겠다. 사람들도 더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. 그래서 작은 동네 책방도 돈을 벌면 좋겠다.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책방이 생겨나기를. 김소영님이 운영하는 서점을 가본 적이 있는데 아늑하고 손길이 닿지 않은 책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냥 책을 좋아하는 아나운서가 어느 정도의 유명세를 가지고 서점을 냈나 보다 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요. 서점을 내기 전에 그녀의 답답한 일상과 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느낄 수 있어 추천하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.